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비가 왔다가 해가 쨍쨍했다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되게 오락가락하잖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최후한의 제품으로 피부 컨디션을 지키는 저의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 스킨케어랑 저녁 스킨케어를 한 번에 담아봤어요. 그러면 먼저 아침 스킨케어 루틴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는 세안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토너 패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로 리뷰를 했던 제품이죠. 패드가 탄탄하고 토너가 가볍게 촉촉해서 아침에 사용해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각질과 피지 정돈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요철이 조금 줄어들고 피부결이 좀 매끈해졌어요. 그래서 얘로 슥슥 닦아낸 다음에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마무리를 합니다. 판에 토너 패드 사용하면 아침 첫 단계부터 파인 각질을 정돈을 해서 피부결을 케어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꾸준히 쓰다 보니까 뾰루지도 예전보다 좀 덜 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오 오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조금 질릴 수도 있는데 에센스 단계에서 사용하는 스킨케어 오일로 끈적임이 적고 특히 건조한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좋은 제품이에요. 최소 2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면 피부결 개선 효과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홍조가 가라앉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양 볼과 이마에 톡톡 떨어뜨린 다음에 롤링을 해서 흡수를 시킵니다. 흡수도 빠른 편이고 보습력이 일반적인 앰플보다 훨씬 좋고 속당김도 꽉 잡아줘서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피부가 어느 정도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바이오 오일은 제 화장대에서 여름을 제외하고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에요. 아침 크림은 두 가지를 꺼내놓고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데요. 먼저 제스젯 베어크림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크림치즈 제형으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얇게 펴발리고 흡수도 빨라서 주로 외출하기 전이나 이제 메이크업 촬영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데 그 외에는 순플러스 밸런싱 크림을 사용합니다. 얘는 푸딩 같은 몽글몽글한 젤 타입 크림이고 아모레퍼시픽의 기술력으로 수분 홀딩력을 높인 보습 밀봉 크림이에요. 부드럽게 펴발리며 흡수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어서 아침에는 진짜 얇게 후량만 발라요. 특허 성분인 컴포팅 바이옴 컴플렉스로 피부 장벽과 방어력을 강화해주는 고농도 세라마이드예요. 그리고 사용 후에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이 특징이고 피부 구조랑 유사한 제형의 고밀착 텍스처로 촘촘하고 탄탄하게 보습을 채워주는 크림이에요. 아침에는 이렇게 얇게 한 겹만 발라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전에도 사용 하니까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만으로 가벼우면서 하루 종일 당기지 않는 아침 스킨케어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침 스킨케어를 하고 이제 하루 종일 할 일을 하고 저녁 스킨케어 영상도 담아봤어요. 저녁에는 샤워를 하고 와서 이제 잠을 잘 거기 때문에 아침보다 보습을 좀 더 충분히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농도가 진한 빌리프 토너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라네즈 크림 스킨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연유 같은 느낌의 제형이에요. 흡수가 빠르지는 않고 그냥 손에 덜어내서 발라도 되는데 저는 솜에 적셔서 피부결을 닦아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적당한 영양감과 보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저는 빌리프 기초 제품들 다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이런 보습 라인이 제 피부랑 잘 맞아서 더 잘 쓰고 있어요. 제형이 약간 물탄 크림 같은 느낌이라서 화장솜에 적셨을 때에는 탄탄한 화장솜을 사용해야 보풀이나 밀림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 하는 건 바닐라코 원형 화장솜인데 이거 제가 써본 화장솜 중에서 가장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솜이 토너를 많이 먹지 않아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앰플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빌리프 제품이에요. 사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통이 불투명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란색에 주르륵 흐르는 타입의 제형으로 비타민 화장품 특유의 그 미끄덩한 느낌이 있어요. 흡수가 빠르지는 않아서 아침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편이고 제가 이거를 최소 두 달 정도 제품을 테스트해볼 때는 제외하고 매일 저녁에 사용 중인데 솔직히 미백 효과는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피부 결이 되게 매끈해지는 효과를 느꼈어요. 흡수가 아주 느리고 미끄덩해서 사용감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자기 전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오일 같은 매끈한 제형을 굉장히 좋아해서 딱히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저한테 따갑지 않은 비타민 앰플이라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순플러스 밸런싱 크림을 사용하는데요. 자기 전에는 슬리핑팩처럼 좀 도톰하게 얹어두고 자요. 생각보다 많이 얹어둬도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흡수가 되어 있고 유분이 나오지는 않아서 자기 전에는 좀 듬뿍 발라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알러지 때문에 아이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기 때문에 눈가에도 얇게 한 겹 더 얹어서 바릅니다. 사용 직후보다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피부를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크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무향에 가까워서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손에 남은 걸로 목도 한번 쓸어주는데 저 빨간 게 알러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환절기를 견디는 저의 아침 저녁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빨리 날씨가 더 따뜻해져서 피부도 좀 원래의 컨디션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